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3년 5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금요 경마가 상당히 힘들게 들어갔어요. 승부처에서 부산 삼경주였죠. 부산 삼경주의 2급. 뭐 3번 원더풀 임팩트, 8번 가속제일, 9번 위대한 선택. 인기 1, 2, 3위가 이런 마필들로 팔렸는데요. 자, 달러박스 놓고 간 말. 어제 제가 징검다리에서 말씀드렸던 5번 마. 행복한 길. 자, 요놈을 달러박스 대가리로. 5번, 행복한 길을 대가리로 4번 남양볼트 쌍식이 뒤집혔어요. 4번 5번 거기에 8번 가속제일의 3복승까지 붙어가지고 복승식 16.2배 3복승은 30.7배가 나왔습니다. 야, 쌍승식은 요만큼 코차로 따였어요. 48.4배가 나왔는데요. 자, 그 다음은 제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제주 7경주. 자, 1번마 멘탈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예, 아나짜리 6번마 원동파워를 노리는 경주였습니다. 현장에서는 아예 대가리를 놓고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이, 주력 한방을 좀 욕심을 좀 부렸어요. 6번, 10번에다 한방 때렸는데 한 3, 40배짜리 됐죠. 6번, 10번이 다 와가지고 끝에 가서 1번 멘탈한테 따여요. 그냥 초촉대로 1번, 6번, 6번, 1번 메인 한 방으로 들였으면 상한가가 넘어갔을 건데, 아쉽게 받치기로 왔습니다. 15.4배, 10.1배. 거기에 마지막 경주 부산 8경주에 6번 BJ치프가 대가리가 팔렸는데, 자, 3번 해피블루. 직전 경주 메인 승부 한 방. 우리 한구라 때려줬던 해피블루가 다시 대가리다. 3번, 4번. 4번, 3번. 나이스 최강하고 붙어 들어오면서 11.8배. 3복승은 6.6배였고요. 쌍승식은 29.4배였습니다. 자, 오늘 중배당 3개를 잡았는데, 오늘 1, 3착이 5개인가 6개인가 나왔죠? 야, 이거 이런 날 어떻게 이깁니까? 부산 6경주 메인도 5번 블루스카이를 놓고 때렸는데 7번, 4번, 5번이 들어와요. 5 놓고 4, 7다 있는데 3복승만 한 30배 정도 나온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도 조철이 보는 아나짜리가 기어 들어옵니다. 엿기지라는 게몇 경주가 있는데 역시나 공부한 대로 기어 들어오는데요. 자, 이제 토요 경마에서 엮어 먹어야죠. 토요 경마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 4, 6, 7, 10. 제주는 1, 4, 5.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3경주, 7경주, 10경주. 제주는 4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가 과천 3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첫 승부가 메인 승부인데요.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경주 당일날은 좀 혼잡하니까요. 요 영상 끝나면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새벽에도 되고 밤에도 되고 다 상관없으니까요. 입금자 명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23년 5월 20일 토요 경마 첫 번째 승부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300 결정 A형 3세 이하 오픈이죠. 자, 오늘 첫 승부인데 메인 승부입니다. 제가 요 위에 써놨듯이 뭔가가 있으니까 메인 승부 가자고 말씀을 드렸겠죠. 요번 삼경주는요, 딴거 없습니다. 조철이 완전히 믿고 때릴 대가리가 있는데, 인기 대가리가 지금 9번마 은빛 돌풍이 팔립니다. 빅투아르 기수.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A급인데요. A급이 아니라 메인이죠.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뭔가 있다. 뭔가 있다. 대가리 무조건 빠지지 않을 대가리가 있는데, 9번마 은빛 돌풍이 빅투아르가 탔다는 이유로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물론 9번마 은빛 돌풍, 뭐 늘어난 경주거리도 유리하고 추임력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 9번마 은빛 돌풍을 누를 쌍복 대가리까지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때리고 들어갈 달러 박스 대가리 한 놈이 있기 때문에 해원 삼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가 메인 승부인데요. 자, 현장 예상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 첫 번째 승부. 짜릿하게 상한가 한방 때리고 가겠습니다. 토요일 첫 번째 메인 승부 삼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다음 이어지는 4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고요. 여러분 4경주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6번마 헤이큐피트. 직전 경주에 우리도 놓고 때렸죠.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우승에 성공을 했는데. 자, 6번마 헤이큐피드. 이신영 마방의 김용근 기수. 뭐 승부 기수로 안 치는 기수죠. 해결해 달라. 직전 경주에도 용근이가 데뷔 이전 만에 쌍승식 머리로 때리고 들어온 놈. 자, 이번 4경주는요, 찍어먹기입니다. 찍어먹기. 찍어먹기인데, 6번 헤이큐피드를 놓고, 지금 뭐 팔리는 마필이 1번 슈팅 리버스, 4번 바람과 함께, 5번 지스타, 8번 아침의 머리, 9번 피어리스, 한강의 으로, 탱자까지. 한 7~8마리가 팔립니다. 자, 이 중에서, 한 방, 완짱을 갖다 때려 먹어야죠. 6번, 헤이 큐피드를 놓고, 아마 짭짤한 배당이 예측이 됩니다. 이놈 저놈이 다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6번, 헤이 큐피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찍어 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갈 테니까요. 삼경주 메인 승부를 분명히 이겼을 겁니다. 자, 삼경주 메인 승부 먹은 거 가지고 4경주에 한 방, 업어치기 한방 들어갑니다. 4경주. 6번마 헤이큐피드를 놓고 아나짜리 한 방,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6경주죠.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6경주, 역시도 4경주와 똑같이 찍어먹기 승부입니다. 여기도 대가리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여유롭게
웃음을 차지한 9번 마, 7번 마, 비트업이라는 마필이 있죠. 이혁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데뷔 후 8전 동안 비록 1승밖에 없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꾸준하게 뛰어주고 착승권 상금도 꾸준하게 벌어주고 있는 그런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는 상대를 잘 만났습니다. 외곽에서 선입전개, 외곽 2반매, 3반매 선입전개 붙어갈 수 있는 놈입니다. 4번마 우주의 봄이 앞장을 까든지, 5번마 베스트 팔콘이 까든지. 자, 이번 6경주는요, 7번마 비트업을 놓고 딱두 방입니다. 비트업을 놓고 딱두 방. 승부되죠? 자, 그 중에, 이 4번마 우주의 봄이 아마 현장 가면 대끼리 준대끼리 뚫릴 수가 있는데요. 자, 7번 비트업에 4번 우주의 봄. 선행 갈수 있는 놈이 8번마 썬더블루가 있죠. 썬더블루. 5번마 베스트 팔콘도 빠릅니다. 이 4번마 우주의 봄이 계속 앞에 나가서 부러지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 이게 대끼리 준대끼리가 갑니다. 자, 요거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A급입니다. 자, 요번 경주 키포인트는 7번마 비트업은 대가리인데, 제가 딱두 방이라 그랬죠? 딱두 방. 딱두 방인데, 그 중에 대끼리 준대끼리 팔릴 4번마 우주의 봄. 불안한 인기마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4번마 우주의 봄. 당연히 5번마 베스트 팔콘 두 놈이 다 너는 동반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뭐 4번, 5번 이런 것들 보면 승부가 되겠죠. 자, 7번마 비트업을 놓고 오늘 두 번째 A급. 오늘 경마 뭐 구질구질하게 안 하고 때리고 바치기 깔끔하게 두방 찍어 먹기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6경주 세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7경주와 10경주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제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고요. 7경주. 자, 예측권 20장 한방 쉐리 조지겠습니다. 달러박스 대가리 상한가 한방또딱 걸렸는데요. 이번 경주는 7경주. 아까 3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였죠. 자, 중반부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갑니다. 자, 여기서도 상한가 한방 노리는 경주인데요. 자, 2번마 은파 챔피언이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이 12월이니까 1월, 2월, 3월, 4월, 5월 한 5개월 공백이 있는 말인데요. 물론 뭐 훈련 시 모습은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자, 하지만 5개월 공백을 갖고 나오는 2번마 은파 챔피언. 자, 이놈 믿어 못 믿어죠? 자, 요거 받쳐만 놓습니다. 2번마 은파 챔피언은 받쳐만 놓는 마필이고. 자, 요놈을 때려잡으러 갈. 또 조철의 달러박스, 배당 나오는 달러박스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놈에 붙여가지고 배당으로 완짱입니다. 2번 음파 챔피언은 걸쳐만 가든지 자, 현장에서 상황을 보고요. 이 달러박스에 중배당 한 방, 아마 짜릿한 승부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오늘 토요경마 제가 일부러 옆에 지금 그 마사의 출마표를 펴놓지 않고 있는데요. 펴놓을 필요가 없는 경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펴놓지 않습니다. 자, 이번마 음파 챔피언 때려잡으러 갈 달라박스 대가리에 거기에 붙여서 아나짜리 한 방. 자, 이번마 음파 챔피언은 받쳐만 간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두 번째 메인 달러박스 멋지게 한방 잡아낼 테니까요. 7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인 마지막 10경주입니다. 2등급 1400 핸디캡 레이팅 80점. 자,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로 7경주와 거의 비슷한 그런 편성입니다. 인기 강 대가리 팔리는 7번마 글로벌 보베가 있는데요. 야, 이게 요새 잘 뛰어요. 불안불안하면서 김동수 기수가 잘 날라왔는데. 자, 이번 경주에는 이거 빨간불이 분명히 켜졌다. 지금까지 경주가 계속 잘 풀렸습니다. 앞에 말들이 무너져주고, 추입 타임을 딱 줬어요. 뭐, 어떨 때는 자력 타임, 자력 추입으로 올라올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어부지리 추입으로 올라올 수도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 추입이 무너질 수가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입니다. 자, 4번마 글로벌 보베를 뒤로 돌려놓고, 또 하나 역시나 달러박스. 직전 경주에 호전된 모습, 예전 능력을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한 마리 출주를 합니다. 기승기수가 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덕분에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기수가 좀 덜덜해서. 자, 그래서 마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역시나 달러박스에 아나짜리 한방 붙입니다. 자, 4번마 글로벌 보베 뭐뺄 수는 없어도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다.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요놈의 짝꿍이 될 놈, 조철의 달러박스의 짝꿍이 될 놈.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자, 오늘은 뭐 설명을 길게 드리질 않고 있는데요. 자, 현장에서 적중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 자, 제주 경마. 아, 오늘 제주 경마 하나 잡긴 잡았는데 거의 1-3착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아까 그 멘탈 게임도 그 주력 한 방으로 상한가 갈수 있던 거를 제가 좀 욕심을 부리면서 배당으로 완장을 붙였다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먹고도. 자, 문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요 영상 끝나면 하루 전에, 뭐 저녁 때, 새벽 때 상관없습니다. 하루 전에 입금 좀 부탁드리고,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월정액 신청하시는 분들, 많은 금액이 할인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제주 승부처 가야지 1경주, 4경주, 5경주였는데요. 오늘 과천도 3경주가 첫 번째 승부고 제주 경마도 1경주가 첫 번째 승부입니다. 제주 1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6등급 800m 별정 A형 700만 원 미만 4세 이하입니다.
자, 9번, 아, 8번만 원평천하입니다. 원평천하. 이게 3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8번입니다. 8번만 원평천하. 과천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원평 시리즈. 뭐, 원평, 광야, 뭐, 제주도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입니다. 이제 제주도 말도 원평 시리즈가 내려오기 시작을 했는데, 김용재 마주님 말답게 대비전부터 가차없이 선행으로 갖다 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은 뭐 승부 의지 같은 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다. 아끼고 자시고 없습니다. 가서 안 되는 거는 몰라도 아끼고 자시고 없습니다. 원당봉 마주님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께 더 원평보다는 원당봉 마주님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더 쉽게 알아들으시겠죠. 원당봉 마주인데요. 뭐 제주 최고의 말이죠. 아직까지도 원당봉 1등급에서 상위권에서 아직도 뛰고 있잖아요. 자, 원평천하 다시 한번 선행 강공이 예측이 된다. 뭐 승군전도 아니고요. 아직도 800m 동거리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뭐 안쪽에 1번 별빛 여제, 2번 웅진 퍼스트 이런 마필들이 능검시에 좀 순발력을 숨기고 있고 보여줬는데 충분히 제끼고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기승기수는 김대형 기수지만은 자, 8번마 원평천하를 놓고 자, 찍어먹기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뭐 1번마 별빛여제가 능검시 걸음을 많이 숨겼고 6번마 백록여정이 직전경주 다 와서 아쉬운 3착인데 상대가 좀 쎘든 그런 경주죠. 자, 7번마 88호 같은 것도 제검을 잘 바꿔놨습니다. 요런 마필들 중에 주력 한 방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셔가지고 8번마 원평천하 자, 요놈을 놓고 짭짤한 한방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제주 1경주 오늘 첫 번째 A급 예측권 10장 갖다 때리면서 짭짤한 배당으로 한방 조지고 가겠습니다. 제주 1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제주 4경주죠. 제주 4경주. 네,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인데요. 야, 요거 딱 걸렸습니다. 요, 저 위에다가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안 가고, 덜 가고, 땡기고, 삼박자가 아주 딱 맞아떨어졌어요. 아주 노골적으로 탐색을 했던 한 놈이 있는데, 당연히 숨겨진 발톱이 있겠죠? 현장 배당판 보십시오. 아주 마음이 후끈합니다. 이 정도로 팔려준다면 메인 승부 한번 때려볼 만하다. 안 가고, 덜 가고, 땡기고. 야, 이거 뭐, 조철이 복귀하면서 공부 노트에 똥굴뱅이 두 개가 딱 쳐져 있는 한 놈. 근데 현장에서는 배당판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요거 4경주 오늘 퍼스트 메인 승부. 자, 예측권 20장. 깔끔하게 한번 담가 봅니다. 오늘 금요경마에서 짜증도 좀 났고 날도 더운데. 1, 3착, 2, 3착 자꾸 짜증이 났는데 자, 오늘 토요 경마에서 아주 시원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4경주
직전 경주 땡기고 안간 놈, 땡기고 안간 놈, 제대로 한놈 갖다 대가리 세워놓고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번 조지겠습니다. 4경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5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자, 제주 5경주고요. 제주마 4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입니다. 오늘 제주교차 좀 쉽게 가겠습니다. 끝에 메인 승부는 8번 마 야차라는 대가리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갑니다. 자, 8번 마 야차 현장에서 인기 1위가 팔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후차권이 난전입니다. 후차권이 난전이에요. 잘 골라서 찍어 먹는다면 메인 승부 한방 때려갈 만한 그런 경주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시원하게 한방 때려 먹는데요. 자, 8번 야차를 놓고, 자, 일단은요. 3번 마 성공여왕 전현준이가 타고 댁길이 갑니다. 일단은 댁길이 팔리는 것만큼 그렇게 센 놈이 아니다. 직전 경주에 쥐어짰다. 직전 경주에 쥐어짰어. 전현준이가 탔기 때문에 전현준이가 탔기 때문에 더더욱 대길이로 팔리는 것 같습니다. 자, 3번마 성공여왕. 불안한 인기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최저배당 가고 있잖아요. 자, 8번마 야차. 대가리고요. 자, 요놈을 놓고 최근 걸음이 늘고 있는 상승세의 마필. 하지만 최근 직전 경주 보여준 게 덜덜해갖고 여기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그래서 고놈에다 한방 때리는데요. 8번 마 야차를 놓고 찍어먹기 한 방. 예측권 20장 한방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거 주력으로 노리는 게좀 갖다 꽂아줘야 이게 돈이 좀 되는데. 자, 5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3번마 성공여왕 불안한 인기 댁길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5경주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상한가 때리기 두 번째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월 20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계획, 토요 예상,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좀 간단히 갔죠? 좀 간단히 갔는데,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자, 과천 3, 4, 6, 7, 10, 제주 1, 4, 5.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첫 승부가 3경주가 메인입니다. 3, 7, 10, 제주는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20일 금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마치고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